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2.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예. 오늘은 축하를 네. 이렇게 두 개나 있어요. 어떤 거죠? 우선 김지원 진행자가 네. 오늘 생일입니다. 아~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고, 민망하니까 그만 불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와. 생일 축하합니다. 벌써 37번째 생일을 이렇게 맞아. 마을이잖아요. 아, 대단합니다. 36년 잘 존버하셨습니다. 생일날까지 짜증나게 하네요. 진짜. 아이고, 자 그리고 또 우리 또 축하할 게 있어요. 네. 또 축하할 건 오랜만에 우리 파격수다의 에피소드가 2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지난주 거. 지난주 채널A에 안 계셨. 여보세요. 속바로 고쳐야 되는데 속바로요. 어디 이렇게 바칠 같은 걸로. 아니 근데 진짜 지난 에피소드가 그렇게 그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지 몰랐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범죄적인 행위를 한 출연자가 그렇게 TV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에 분노하셨고 그리고 방송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해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거에 분노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당사자는 26일 날 지난 4월 26일 날 해명 동영상 올렸어요. 저 그것도 맞아요. 봤잖아요. 그것도 뭐 20만 몇 등인가 조회가 됐는데 맞아요. 해명이라는 게 해명 그러니까 사과나 해명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냥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뉘앙스로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을 나누더라고. 그래서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를 하지만 법적으로 그게 어떻게 분리가 될 수 있죠? 분리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예를 들어 불륜 이런 거는 지금은 뭐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사이트에 돌리는 건 이거는 디지털 성범죄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도대체 자기 범죄가 뭔지 모르시나 봐. 기준도 모르고 그런 영상을 올린 게 정말 그리고 자기가 억울한 피해자라고 또 주장을 했어요. 예, 거기서 보면 중간에 그 ATM기에서 뭐 누구를 폭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네네. 그거는 자기가 폭행 피해자라고 그러면서 막 고소장을 올려놨어요. 예. 왜 이렇게 조회수가 잘 나왔을까요? 분석해보자면. 아 굉장히 할 말을 했다. 다른 데에서 우리는 항상 할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주류 언론들이나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아니 우리는 항상 할 말 하고 시원하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니까 지난주 거는 좀 우리가 탄력을 받아서 그래서 내 탓이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잘 나왔으면 좋겠다. 염색했네요. 에이. 생일 맞아서 이쁘네요. 염색했네요. 옷도 이쁜 거 입고 네, 좋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 오늘 어떤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아우 뭐 오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진짜 오늘 축하의 세 번째 거는 또 이걸 오늘, 오늘 주제 얘기는. 윤여정 씨의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 수상. 네. 저는 뭐 주연상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방 지켜보면서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102년 한국 영화 역사의 최초의 일이고 그리고 네. 93년 아카데미 영화상에 있어서 한국 배우가 네. 한국 말을 하면서 아카데미 상을 받은 건 최초입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엄청나네요. 지금도 소름 돋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시아 계열의 여자 배우가 연기로 상을 받은 건 두 번째인데 솔직히 이건 두 번째로 말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첫 번째 인분이 일본 분인데 미국 영화에서 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계 미국인.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아, 일본계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윤여정 씨는 그냥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에 한 11년 살았던 것 외에는 한국에서 계속 사신 분이 사실상 최초. 최초죠. 김원식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역시 아카데미가 골든글러브와 다른 길을 가고 있구나. 그게 지금 안 했었죠. 옛날, 뭐, 그 예전에 보면 골든글러브의 시상식 여부가 아카데미하고 뭐 걔를 같이 하기 때문에 뭐, 우리 그 골든글러브에서 못 받았으니까 아카데미, 이게 작년부터 사실 기생충부터 깨지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한국의 영화 감독과 배우들이 야, 정말 그 깨짐의 그 주역이다 라는 생각이 올해도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있잖아요. 유사 업종에서 일을 했잖아요. 유사 업종. 그러니까 뉘앙스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연극. 연극하고 뮤지컬하고 이러면서 이제 항상 그 네. 연극을 좀 한다, 연기를 좀 한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자막 너무 웃기다. 자막 너무 웃겨. 자막 너무 빵 터졌어. 그
메소드 연기를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할리우드처럼 잘할까? 뭐 이러면서 할리우드에 가서 막 연기를 배우겠다 이런 게 60년도에 있었고 아. 또 그리고 그 90년도에 접어들어서는 러시아에 가서 우리가 스타니슬라스키를 배우겠다 이지랄들을 했었거든요. 스타니슬라스키. 근데 한국에서 연기를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K 연기.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한국 배우들 연기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하죠. 네. 손현주 씨. 아, 굉장히 잘하고요. 또 천호진 씨. 아유, 굉장히 잘합니다. 뭐 많죠. 이런 분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기를 근데 저는 잘합니다. 한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야 언제부터 윤여정한테 그렇게 니들이 관심이 많았어? 아 맞아, 나 그것도 좀 서운하긴 해요. 맞아. 어? 저는 원래 관심 많았어요. 그럼 나도 그랬지. 아 진짜, 난 진짜 좋아하는. 왜요? 있어. 그게 전 궁금해. 아니 80대가 궁금해. 아 저는 왜냐면 진짜 저는. 저도 좋아했는데 원래. 왜 좋아했냐면 사실 그 배우라는 분들이 나이 들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꼰대가 되잖아요. 아, 꼰대가 되면서 그 뭐 가오 챙긴다 그러잖아요. 속된 말로. 일본말 쓰지 마.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권위적이 권위적이고 체면 챙기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 윤여정 선생님 보면은 이게 연기가 나한테 맞고 내가 여기서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럼 격식을 따지지 않고 하는 뭐든지 하겠다. 뭐든지 하겠다. 그런 연기가 되게 많아요. 가루지기, 돈의 맛 뭐 이런 것들 등등 해 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파격적인 분이구나. 맞아요. 비중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냥 본인이 뭔가 하고 싶은 그 도전적인 게 약간 그 자극이 되시면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관심 항상 있었어요. 화내지 마세요. 저는 아니, 뭐. 1985년에 11월에 개봉했던 M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M이. 이 M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윤여정 배우를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봤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게 됐어요. 거기서 에미 역할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역할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김수현 작가가 자기의 페르소나로 이 사람을 썼구나라고 하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김수현 작가도 잘 몰랐고 솔직히 그 윤여정 배우는 더더욱 잘 몰랐어요. 71년도에 그 데뷔해가지고 74년도에 미국 갔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라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했던 작품이 막 충녀, 환녀 뭐 이런 거였으니까 19금이야 다. 못 봤는데 에미에서 그 사람을 보면서 이건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캐릭터가 나왔고 그걸 너무나 섬뜩하게 잘하는 그런 배우였어.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 연기를 배웠나. 근데 미국에서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미국에서 계속 연기를 하던 그런 배우가 수입된 줄 알았어. 아니야. 미국에서는 그냥 접시 닦고 이러던 세탁소. 세탁소라고.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윤여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수상 소감 그리고 여태까지의 작품, 해외 반응 여러 가지들이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게 녹화본이 나갈 때까지도 계속해서 윤여정 선생님의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희도 그 작품을 중심으로 그리고 수상 소감을 중심으로 윤여정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그런 분석과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먼저 제안을 하는 게 수상 소감에 대한 분석은 일단 작품 얘기를 먼저 하고 분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수상 괜찮을까요? 소감이 수상 소감이 그냥 쏙쏙 들어와. 무섭구나. 이렇게 딱 들어와. 좋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인생작 윤여정의 인생작을 하나씩 선택하고 그리고 각자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럼 이렇게 하죠. 우리가 윤여정 선생님 작품 하나하나씩 얘기할 거잖아요. 내 작품 얘기해서 댓글로 투표를 하죠. 그래서 제일 맛없게 얘기한 사람이 벌칙하게. 오케이. 괜찮아요? 좋아요. 벌칙까지. 그 분석과 영화와 눈이 흔들리고 있어 지금. 나 생일이니까 관대한 마음으로 또 귀걸이도 예쁜 거 했잖아. 너무 힘들다. 그럼 누나 면책특권 한번 줄게요. 그래. 그래서 제일 이야기를 제일 재미없게 한 사람 그리고 제 작품이 안 끌리는 사람 댓글로 써주시면은 그분한테 이제 벌칙이 가는 걸로 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본인은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 저는 윤여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10년 동안 잊혀졌다가 다시 배우로 우리한테 돌아왔던 그 작품 에미. 이거는 저한테서도 인생작이고요. 제가 영화를 기억하는 몇 개 안 되는 한국 영화의 그 80년대에 몇 개 안 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정말 충격적이었고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때 그 배역은 윤여정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배역이었다. 무슨 내용인지 대충만 알려요. 저희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따가 설명을 할 텐데 어머니의 복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복수. 어머니의 복수. 그다음 그 끝이에요? 김원식 평론가
저는 이제 개춘할망인데 2015년 작품이고 김고은 씨하고 함께 했던 작품인데 사실 제주도에서까지 해녀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관성이 있다고 봤어요. 해녀, 윤여정 씨 그리고 이 위나리에도 그런 기조가 흐르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거친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감정선은 여전히 따뜻한 그러니까 깊이를 모르는 사람 네. 그런 거죠. 얼핏 보기엔 잘 드러나지 않는 맞아요. 미나리에도 그게 관통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참. 저 개춘할망이 얘기할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연기적 변화 포인트. 네. 어떻게 그러면 명민준 씨는 자신 있습니까? 지원 씨부터? 지원 씨부터. 저는 여배우들이랑. 여배우들. 이거 진짜 재밌었어. 처음 보고 좀 헷갈렸어. 이게 페이크 다큐인지 그러니까. 진짜 다큐인지 아니면 영화인지 뭔지 헷갈렸어요. 그 정도. 그 영화를 봤을 때가 실제로도 제가 좀 연기 쪽으로 준비를 하고 그래도 살짝 발을 당글랑 말랑 하고 있었었던 때요. 가지고 더 뭔가 관심 가져서 봤던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게 여자들은 특히 뭐 남성분들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자들은 조금 더 그 여자들끼리 모였을 때 미묘한 신경전 같은 게 있거든요. 맞아요. 하물며 여배우들이면 외모며 뭐 그 인기며 그런 걸로 이제 급이라고 하기에 좀 그렇지만 그런 게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오묘한 그게 정말 보면서 숨막히는. 제가 막 숨막히는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인상 깊은 그런 영화입니다. 자 본인은 저는 그 원래 I Can Speak 예. 아세요? 이재현 나오는 거. 예. 네 알아요. 그거를 할까? 그것도 이제 그게 나오세요? 그거는 남은이 씨가 남은이 씨가 그렇네. 죄송합니다. 네. 이 사람 진짜 편집을 딱 해주시면 네. 순간 헷갈렸어. 죄송합니다. 저는요 돈의 맛에 가져왔습니다. 돈의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돈의 맛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재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이제 재벌 가문에서 윤여정 선생님이 그 재벌 가문의 실질적인 실세. 그렇죠.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그렇죠. 남편이 이제 떠나가고 네. 남편도 이제 결국은 이제 집안 때문에 돈 때문에 결혼을 한 거라서 네. 남편이 떠나가고 그리고 뭐 자식들은 이제 별로 돈에만 관심 있고 본인한테 관심 없고 그래서 자꾸 그 김강우 씨 비서죠. 그 집에 그 비서한테 사랑을 갈구 하면서도 욕심을 채우지만 결국 허망하게 한 사람이 무너지는 그리고 그 재벌의 기득권까지 좀 무너지는 그런 영화. 자, 그러니까 이 네 개 영화를 우리가 짜지도 않았는데 기가 막히게 선택한 게 깜짝 놀랐어요. 윤여정 배우의 어떻게 보면 부활과 그리고 윤여정이 비로소 자기가 사치를 부리는 시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작품에 마음껏 출연하게 된 시기. 그게 여배우들 그 어림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아주 엽기적 여성 캐릭터를 또 완성한 시기.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우리 전통적인 할머니상이지만 그렇지만 생활력 강하고 끊임없는 그런 그 뭐 끝이 없는 그런 모정이나 이런 사람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로서의 완성 이런 것들을 한 획을 그은 작품들을 다 선택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각자 하나씩 얘기해 보는 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먼저 그러면 에미 얘기를 해줄게요. 네. 이 에미라고 하는 작품은 1985년에 사실상 윤여정 씨가 귀국해서 처음으로 찍은 영화예요. 그때 드라마 그 단편 드라마를 하나 찍긴 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윤여정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고 84년도부터 찍기 시작해서 85년에 개봉한 이 작품은 딸이 인신매매단에 납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납치될 때 이 여성은 뭐라고 했었냐면 이제 사실은 이혼녀로 나와요. 거기서도 이혼녀로 나오는데 남자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그 남자친구랑 같이 만나고 있을 때 딸이 그 약속을 갖다 살짝 못 지킨 사이에서 끌려가요. 미성년자가 잡혀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납치를 당해서 인신매매단에 끌려가서 그 온갖 곤욕을 치르고 이 여자는 나름대로 그거를 경찰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데 가가지고 딸을 구출해냅니다. 근데 얘기가 여기서부터요. 구출해냈는데도 이 딸은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해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고의 자라다가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딸은 비극적 선택을 하고 네. 그리고 어미는 어미로서 딸을 죽인 살인자들을 찾아서 복수를 시작합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 캐릭터를 85년에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영화 테이큰인가? 그러니까 이제 와 여성판이야.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와서 그런 캐릭터가 나오잖아. 그쵸. 근데 이미 85년대 이런 역할을 하는데 특히 제가 죽어도 잊지 못한 장면 중 하나가
그 인신매매단의 보스를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해서 이제 목욕을 탁 할 때 씻겨줘. 씻겨주다가 거세를 해버립니다. 오. 아, 대박. 그때 그 욕실이 물이 쫙 빨갛게 변하는 그 장면 와. 진짜 충격적이고 그리고 신화적이에요. 그런 것 자체 남근을 거세하는 거잖아요. 와. 이거는 신화적으로 이 사회에 뿌리박히고 있고 그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남성 중심주의를 뽑아버리고 싶은 거야. 그 분노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85년도에 이게 정말 센세이션한 작품이었고 그러네요, 그 시대. 그리고 그때 당시는 사실 남성 중심주의가 팽배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그 먹힐 수 있는 메시지였고 근데 그걸 윤여정이라고 하는 배우가 해서 더더욱 아주 인상적인 그런 장면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윤여정 씨가 걸걸한 목소리로 네. 담배 피면서 그러면서 등장했던 것 자체가 그때 기자들이 막 욕을 얼마나 써는지 몰라요. 그 미국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저런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뭐 배우였다 그래서 불편하지 않았느냐. 사실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지만 그거 자체가 약간 비꼬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그런데 윤여정 씨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갖다 충실했다. 그리고 나는 그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 영화에서 남을 만한 엄마의 캐릭터를 완성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윤여정이 아니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현이 그렇게 써준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윤여정 선생님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가 85년이니까 그때는 돌아가셨을 때 그렇죠. 아들도 있으시고 40년 전이네. 35년 전. 네. 그러니까 뭐 40대 40대 초반 이혼녀 그리고 남편은 조용남이었는데 조용남은 딴 여자랑 살고 있고 완전 몰입이 잘 되셨을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조금 그런데 예, 예. 어쨌든 윤여정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때 당시에 바라보고 있던 것은 뭐냐면 뭐 박복한 여자 뭐 그리고 뭐 기가 센 여자 그리고 뭐 서양인 같아 삶의 스타일이나 모습이나 그런 것이 근데 여기서 뭘 하려고 왔지? 미국에서 잘 살 수 있을 텐데 미국은 그때 우리는 드림 선망의 대상 컨트리였잖아요. 선망의 대상.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뭐 왜 버리고 왔지? 뭐 이런 식의 대응이었는데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충무로에 독보적인 어떤 캐릭터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영화 쪽에서도 계속 이제 또 그 드라마 쪽에서도 계속 러브콜이 오게끔 만든 그런 작품이에요. 그 윤여정 씨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내가 배고파서 연기를 한 건데 그때가 가장 연기가 파격적이고 좋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예술은 잔인하다. 배우들이 돈이 필요할 때 헝그리 정신이 있어요. 아, 배우들이 돈이 필요할 때 연기가 제일 잘 나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에미가 바로 그런 걸 정말 잘 보여줬어요. 에미 때 그때가 언제냐 돌아오자마자였잖아요. 솔직히 미국에서는 나름대로 먹고 살 수는 있었어. 근데 그거를 김수현 씨가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꼬드겨가지고 한국에 너는 와서 연기를 해야 된다고. 야. 그래서 거기를 정리하고 올 때까지 얼마나 그 정말 용기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와서 여기서 이 작품을 성공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내일 나를 찾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언제나 김수현이 그 넣어줄 거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연기가 눈부십니다. 이런 캐릭터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하실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이 나는 생계형 배우였어요. 이 말을 느껴보시고 싶은 분은 85년도 M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십시오.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기 약간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릴 게 네. 김수현 씨가 연기를 하라 이렇게 했는데 국내에 와서 이제 김수현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의 작품에 출연하는 게 정말 잘 요즘 말로 얘기하면 케미가 맞을 텐데 자꾸 내 작품에만 출연하면은 내 안에서만 이게 있을 수 그렇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 작품에 출연하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써줬대요. 안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결국에는 김수현 씨 작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김수현 씨가 굉장히 큰 역할했죠. 물론 전 개인적으로 김수현 씨 작품 세계를 좀 다르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윤여정 씨가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연기로 캐릭터로 그리고 오늘날 그런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는 데 있어서 김수현 씨의 그런 배려 그리고 배우를 알아보는 그리고 사실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 배우가 어떻게 살아나고 맞아요. 예, 입지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해외 외신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에 헤드라인이 기가 막혔어요. 그녀는 서바이버다. 그렇지.
서바이버예요. 네. 그런 점이 적합하게 진짜. 집어냈다고 생각하고 외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국내 언론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요 85년서부터 90년대 이후까지 계속 이런 센 역할만 맡아요. 그러다가 그 센 역할을 좀 벗어 던지게 된 게 이제 넝꿀째 굴러온 당신이라고 넝꿀당. 드라마가 있어요. 넝꿀당. 그것도 김수현 아니에요. 작가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작가로 들어가면서 다른 작가의 작품인데 그걸로 들어가서 거기서는 이제 막 길을 못 펴고 사는 그런 그 엄마 역을 하면서 이제 이미지 변신을 또 하기도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뭐 지원 씨로 갈까요? 네. 네. 지원 씨. 저는 뭐 여배우들 사실 이것도 본 지가 꽤 오래됐지만 꽤 네, 제가 아직도 그 내리에 박혀 있었던 게 그냥 그 여배우들 사이에서 아마 가장 나이가 많은 분으로 나오시게 되는데 이제 선배님이잖아요. 그 어떤 업계에서 선배이면서도 여성들의 그 예쁜 척하는 소위 있잖아. 뭐 누가 잘 나가고 뭐 누구는 약간 지는 해고 이런 거를 보면서 그 모든 거를 다 지나온 그런 여배우의 시선으로 얘기를 하는데 특히 그 최지우 씨한테 맞아요. 네, 너는 인상적이죠. 네, 일본 뭐였더라? 일본의 무슨 어디 뭐 뭔데 뭐뭐 뭐 너는 일본에 뭐 그거를 가고 나는 재래시장을 맡겠다 뭐 이런 아니 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에 진출해서 그 최지우 씨가 맞아요. 한류의 최초 한류의 그 스타가 됐잖아요. 맞아요. 너는 그냥 일본으로 가서 일본을 다 거느려. 그쵸, 대신 맞아요. 한국 시장은 우리한테 맡기 뭐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재래시장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맞아요. 웃음> 비유적인 화법을 사용하시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느껴지는 쿨한 느낌. 그리고 뭔가 본인의 이제 어떤 위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나 냉정하면서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더라고요. 농담도 엄청 잘했죠. 그러니까요. 여배우들에서. 그런 멘트나 이런 것들 너무 위트가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뼈가 있는데 그게 또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캐릭터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영화 자체가 뭐 딴 건 아니고 여배우들이 한 스튜디오에서 네. 무슨 화보 촬영하면서 다섯 명이 맞아요. 모여서 그냥 기싸움하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잖아요. 한번 그냥 주어지고 약간의 그냥 뭐 애드립이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거라서 정말 살아있는 그 개개인들의 모습들이 보여진 그런 게 돋보였던 영화였죠. 최지우, 윤여정, 김민희, 고현정 또 한 분, 아, 이미수. 그 이미수. 와, 진짜 센 누나 총집파. 나 여기서 진짜 뭐 와인 먹자고 만약에 부른다. 나 진짜 못 갈 것 같아. 그래요? 너무 기세. 그 한 컷에 여러분이, 여러 명이 이렇게 딱 잡히는데 그 순간부터 온몸에 텐션이 들어가요. 그렇죠. 너무 기세, 너무 기세. 긴장하면서 볼 수 있었던 재밌는 영화였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그 영화에서 진짜 자연스러운 연기의 끝판왕을 보여줬던 사람이 윤여정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사람들이 다 오해를 많이 했었어요. 윤여정이라는 사람은 만들어져 있는 캐릭터 연기, 네. 센 캐릭터 연기 이런 것만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배우들 같은 데 보면서 이런 매력이 있어? 이러면서 페이크다, 그처럼. 나중에는 이제 나영석 PD가 네. 꽃보다 누나에서 캐스팅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배우들. 자, 김원식 평론가님요. 네, 사실 저는 돈이 막부터 먼저 가고 어차피 이게 연도순으로 가는 것 같아. 85년, 2009년, 2012년, 2016년. 15년. 네, 15년. 그래요? 돈의 맛 저는 되게 엄청 솔직히 파격적으로 본 영화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2010년, 2012년 뭐 요럴 때는 제가 21살 때였어요. 21살 두사 애기였구나. 완전 아무것도 모르죠. 이제 뭐 갓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뭘 알겠어요. 근데 막 돈의 맛에서 그런 재벌, 돈, 그리고 권력, 섹스 뭐 이런 거에 대한 막 얘기를 하니까 전 너무 충격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 충격적인 전체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주는데 큰 역할을 한 게 윤여정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카리스마 장난 아니었어. 장난 아니고. 진짜 대박. 소름 돋죠. 진짜 그 산전수전 다 겪고 이 세상을 다 주무르고 있는 듯한 그 나이 든 아주머니의 그 딱 포스. 그리고 그냥 말 한마디로 모든 거를 죽여버렸고. 거느리는 듯한. 노예를 삼는데. 노예를 삼는 거죠. 인간으로 완전히 그냥 인간이 아니게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김강우도 뭔가 출세하고 거기에 뭔가 순응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윤여정 선생님이랑 관계를 갖죠. 좀 그것도 너무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너무 적나라해. 적나라하게 진짜 엄청 세속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도 김강우는 그
생각을 지우지 못해서 보드카 데킬라를 한 병을 다 마시면서 그 욕조에서 바스를 하면서 완전 레몬을 계속 빨아먹고 몇 시간을 완전 막 멘붕에 빠져있어요. 얼이 빠져있어요. 근데 윤여정 씨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갑자기 생기가 도는 거야. 젊은 남자랑 해서 자기 너무 생기가 돌아서 아침에 굿모닝 이러면서 김강호한테 늙은 여자랑 하니까 기분 나쁘니? 그냥 한번 줬다고 생각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멘트를 치는데 거기서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의 문제, 뭐 성범죄든 뭐든 성의 문제는 권력의 문제고 돈의 문제야. 자본주의 사회는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그게 이제 여기 진행이 되면서 감정이 좀 고조가 되고 마지막에 결국은 모두가 자기를 떠나가고 자기가 파멸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소리를 팍 질르는데 그 소리 안에 모든 걸 주무르고 있지만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아, 그 공허함. 공허함의 그 외침. 나도 여자이고 사랑받고 싶고 나도 뭔가를 뭐 행복하고 싶어. 라는 그 공허한 외침이 뭔가 되게 와닿았어요. 그 어린 인간, 저한테는 인간 어떤 특히. 본질의 모습까지 이렇게 다 보여주는.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습니다. 좋네요. 김원식 그 돈의 맛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그 김기영 감독의 어떤 표현주의적인 어떤 전통을 굉장히 극적으로 또 구현해놓은 그런 작품이기도 했잖아요. 그 작품은 70년대의 한국 표현주의의 대부라고 불리던 김기영 감독의 어떤 느낌을 굉장히 그 구현해놓은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색다른 재미가 있었잖아요. 그 윤여정 감독, 윤여정 배우가 김기영 감독이 데뷔시켰잖아요, 영화를. 네. 그 환여가 사실은 이제 2000년대로 버전업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환여가 사실은 일종의 어떤 세속적 성공을 거둔 거죠. 네. 그래서 한여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남의 어떤 그 집 안에서 일을 대리적으로 하는 존재에서 그러면 결국 항상 뭐 결과적으로 그 주인의 일종 정도의 성노예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어떤 가부장적 사회에서요 착취당하는 존재였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자기 꿈이 없겠어요? 세속적 욕망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시대 흐름이 지나고 나서 그럼 이제 뒤바뀌는 거죠. 뒤바뀌었을 때 대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의 그런 점에서 표현주의적인 어떤 전통을 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그런 방식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위에서 가지고 돈과 권력으로 착취하는 관계가 여성이건 남성이건 간에 바람직한 관계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역할은 아무도 배우들이 맡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부합한 여배우도 없어요. 맞아요. 누구 떠올리는 캐릭터 맞아요. 있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작품도 좀 아까운 작품이다. 그런 훌륭한 작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해외에서 좀 아카데미에 진출해야 되는데 그 한여라고 하는 임상수 감독의 작품에도 윤여정 씨가 나와요. 네, 맞아요. 거기서도 또 그 한여의 나이든 한여로서 또 이상한 카리스마를 또 보여주잖아요. 복종과 카리스마가 절제되어 있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중간 마른의 어떤 역할들 이런 걸 보여주고 여기 또 돈의 삼부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돈의 맛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옛날 김기영 감독이 굉장히 그 뭐랄까 피해자 비슷하게 그려내기도 했지만 또 그 안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여러 가지 선택을 했던 그 중산층 부인의 역할을 네. 아예 재벌 부인으로 격상시켜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완전히 그냥 뭐 진짜 욕망의 끝을 보여줘요. 그렇죠. 부인이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힘이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저게 떠올랐다니까 영남제분의 그 사모님 있잖아요. 공기총으로 누구 죽인 그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사회의 한 편린을 굉장히 잘 담아내는 기가 막힌 역인데 그거를 윤여정 배우가 해서 완성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좀 바라볼 때 이런 아까 말씀 나눴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박정희를 좋아하는 그 그룹들 보면은 굉장히 그 기층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으로 그냥 서민하게 소소하게 살고 나눔을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강한 권력욕과 성공 야망 그리고 부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있는 존재들이 똘똘 뭉쳤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권력과 부를 가지게 되면서 권력과 중심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성공했을 때 그 사람들이 기층 민중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라는 거예요. 돈의 맛에 그 재벌 같은 태도를 근데 보면. 그 결론이 뭐냐 본인을 또 허무한 거죠. 그렇지. 아무것도 하면. 남은 게 없는. 그걸 저는 유추해서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개춘할망 좀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네. 이제 개춘할망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상업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작품들은 이제 젊은 시절 그리고 이제 중년 이런 이제 나이대의 연령층에서 볼 수 있는 연기력이라 한다고 하면 개천 할머니는 정말 지금 미나리에서 보여주는 할머니의 연기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브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컨셉? 아니요, 지브로하고는 좀 약간 다른데요. 할머니 역할이 훨씬 강해요. 네. 사실 우리가 그 이걸 이런 보면 좀 약간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저는 네. 이제 80년대에 그 사랑과 야망에서 윤여정 씨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기를 굉장히 잘한대요. 대단한 배우래요. 물론 제한된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나오는 거지만. 근데 제 어린 나이 관점을 봤을 때는 도대체 왜 저 배우가 대단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좀 튀었거든요. 네.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네. 좀 튀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한 얘기를 보면서 그걸 좀 대충 짐작하게 돼서 뭐냐면 그때 당시에 윤여정 씨는 선배 배우들을 보면서 반감이 있었대요. 뭐냐? 선배 배우들은 너무 과장된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과장된 연기라는 게 뭐냐면은 되게 이제 가부장제 포함해서 여배우에 대한 그 편견적 인식이 있는 거죠. 뭐냐면 예쁘게 나와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말은 좀 이렇게 착하게 해야 되고 소프트를 받기 위해서 뭔가 이 현실에 없는 캐릭터를 자꾸 어필을 하는 거죠. 근데 윤여정 씨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칙과 그 리얼리즘의 바탕을 둔 캐릭터를 보여주니까 저게 여배우 연기인데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중적 스타는 아니었고 지금은 오히려 윤여정 선생님 스타일이 좀 더 가깝죠. 그렇죠. 네, 지금은 그런 점이 굉장히 가깝고 그 가운데에서 지켰던 게 뭐냐면 자기 캐릭터의 일관성을 계속 지켜왔던 건데 대체적으로 혼자 고군분투하면서도 나름대로 소신과 그 세계관을 지키는 캐릭터들이 상당히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살펴볼 개춘할망 같은 경우는 제주도로 갑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어떤 직업군이냐? 해녀거든요. 그럼 해녀는 뭐냐? 사실 제주도에서 해녀. 굉장히 척박한 풍토에서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네, 가족들도 건사하고, 이런 역할인데, 아까 이제 그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네네. 예, 그런 생계형. 그런 고군분투. 감호장. 네, 감호장이죠.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에서 손녀를 잃어버려요. 아, 실종. 네. 그 장면 손녀를 진짜 영화로 못 찾아요. 몰라요? 그냥 장면, 진짜 너무 연기 잘하죠. 네. 진짜. 그런 면이 있는 줄 전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손녀를 찾는데 그 해당되는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손녀가 돌아와요. 찾았어. 정말 그 오매불망. 12년 만에. 김건씨. 네, 12년 만에. 그렇게 찾았어요. 물론 자기의 어떤 그런 잘못과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정말 잘 지내보려고 따뜻하게 여러 가지 하는데 뭔가 이상해. 왜요?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뭐예요? 진짜 손녀인가? 뭐 이런 생각에 막 망감이 교차하면서. 거기에서 정말 거친 상황 속에서 혼자 고군분투만 살아오면서 손녀에 대한 그 자기의 잘못과 이렇게 망감이 교차하는데 잘 뭐가 안 돼. 그게 기존에 있던 작품과는 전혀 달라요. 근데 민나리의 상황과 비슷해요. 그럼 아니 왜 알려줘요? 그 뭔데? 그래서 손녀 맞아요? 그거 알려드리면 안 돼? 궁금한데. 그거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지. 궁금하다. 집에 와서 봐야겠다. 봐야 돼. 그래서 미나리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혼자 돼서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아이들과 잘 해보려고 뭘 가는데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뭐가 안 되고 뭔가 이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따뜻함이 계속 묻어있는. 그래서 사실은 외국 그 기자들이나 평론가들한테 미나리의 그런 캐릭터나 연기를 이해하려면 개춘할망을 처음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난 생활고와 또 부담 이거를 견뎌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갈고 닦을 수밖에 없었고 그 갈고 닦으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필모그래피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춘할망에 딱 이르잖아요. 그럼 달인의 경지에 옵니다. 그래서 뭐 그 뒤에 또 작품들도 보면 진짜 힘이 쫙 빠져 있는 그렇지만 힘이 빠져 있어서 더욱더 절제된 아름다움이 보이는 그런 연기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측면에서 개춘할망은 그 감독이 캐스팅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감독이 이제는 모던하고 시크하고 이런 역 힘 빠지신 것 같으니까 이런 새로운 역에 도전해 보시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자극이 돼가지고 덥석 문 거야. 그랬는데 정말 자기를 갖다 이제 기억하는 그런 작품으로 됐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윤여정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와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젊고 그러면 사실 젊고 젊을 때는 뭐 다 예쁘잖아요. 그렇죠. 다 예쁘고 멋있고. 근데 나이를 어떻게 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을 챙겨야 되니까. 얘기하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아, 그랬구나. 윤재 선생님처럼 해외로 돌아다니려면 예. 힘이 있어야 돌아다니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모두 한재원을 주목해 주세요. 한재원 산삼치명당과 한재원 홍삼녹용고입니다. 네. 이 홍삼녹용고는 아니 뭐 우와. 저기 저분은 저기 아, 산삼치명당이 있어. 아, 두 개를 젊은 사람들은 이걸 아, 여기 숨어 있네. 자, 이 그 홍삼녹용고는 그 경옥고라고 하는 전통 보약이 있어요. 네, 그 경옥고 만드는 방식대로 만든 거고 이 치명단은 공진단이라고 하는 또 보약이 있어요. 그 공진단을 만드는 그 레시피 그대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요 경옥고를 그 만든 그 레시피에서 여기는 녹용을 더해서 원래는 홍삼만 갖고 만드는 경옥고를 더욱더 강화시킨 게 홍삼 녹용고. 그리고 여기에는 공진단에 들어가는 사양을 빼고 그 대신에 치명을 넣네. 치명을 넣고 또 거기다가 뭘 넣냐면 산삼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만든 건데 자 지금 있잖아요. 가정의 달 특급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잖아. 자 산삼 치명단 세 박스 사면은 홍삼 녹용과 한 박스 그냥 공짜로 보내드리고 다섯 박스 사면은 두 박스가 공짜로 오고 열 박스를 사면 삼삼 치명단이 두 박스 더 와요. 와. 이 찬스. 제가 지난 설날에 이 찬스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직원들과 출연자들한테 다 산삼치명단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자, 010-5552-9010 010-5552-901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5월에 어린이날 있죠. 스승의 날 있죠. 어버이날 있죠. 석가탄신 있죠. 또 지원씨 생일은 4월이죠. 갑자기? 예. 좋으니까 선물해줘. 자 여기 자 이거 쓰레기 껍데기 아니야 껍데기 주는 거 있어요? 자 이렇게 산삼 치명단을 드시면서 기운을 챙기셨다면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있게 오늘 하루 피로를 좀 풀어보고 싶다. 그럴 때는 김성수 커피죠. 커피 제가 너무 이 맛있습니다. 김성수 커피를 우리 지원 씨께 생일 선물로 보내드렸어요. 와~ 제가 받은 생일 선물 중에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만족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가정의 달 5월에 딱 맞는 선물 중에 하나가 저는 커피라고 생각해요. 이 커피는 왜 네? 그러세요 두 분? 제가 아니, 너무 아니, 맛있다고 하니까 그 경멸의 눈빛으로 영혼이 없어 보여가지고 무슨 영혼이 없어? 저는 진짜 이 사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아 역시 커피는 원빈 안성기 김성수 나 이렇게다 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트로이카 트로이카 광고 들어오는 거예요 조만간. 커피 탑3 자 네. 김성수 커피는요 정말 좋은 생두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볶았습니다. 우리 콩지 커피의 그 좀 보여주세요. 콩지커피의 저 벤츠. 네. 와. 아우, 멋있다. 신뢰감 가득. 부드럽다. 저. 아, 저 기계로. 이게 뭐예요? 정말 잘 볶아서. 네. 그 항산화 물질이 네. 파괴되지 않게끔 잘 만든 커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맛을 직접 보십시오. 제 이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안성기랑 원빈이랑 내 애교니까 자꾸 비교돼서 생각이 드나봐. 아니 커피는 훨씬 맛있어요. 맞잖아. 아니 맛이 너무 좋은데 얼굴로 맛있겠어. 원빈을 언급한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 그 평론가님 화보처럼 찍으셔가지고. 그렇죠. 네. 네, 세 가지 세트가 있는데요. 네. 드립백 세트 이게 갈 거예요. 우리 지원 씨한테는. 네. 그리고 원두 세트는 글라인더가 있고 원두 드립을 좀 할 줄 아는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가성비가 높거든요. 그렇죠. 원두 세트 골라주시고 종합 세트에는 드립백 하나하고 싱글 오리진 두 개 원두가 함께 갑니다. 어떤 걸 선택하든 45,000원. 지금 010-8304의 2124로 문자로 이름하고 주소하고 연락처 그다음에 저는 무슨 세트 몇 개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계좌번호가 쭉 갑니다. 주문도 간편하네요. 네, 굉장히 간편해요. 드립백 세트가 좀 더 먹기 편하겠네요. 먹기는 굉장히 편하죠. 혼자 사는 분들 쭉 뜯어가지고 딱 컵에 걸어놓고 물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원두 세트는 진짜 아, 나 커피 제대로 마셨구나. 너무 맛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원두 커피라고 원두 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또 요거 마시는 거 여기서 주는 거는 원두. 제가 오늘 열날 갈아가지고. 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항상 예. 너무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이제부터는 이런 그 우리 윤여정 배우의 인생작들 이렇게 점검을 해봤으니까 네. 저절로 수상소감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주옥 같은 수상소감을 좀 한번 들여다봅시다. 와, 이거 진짜 오스카 받았을 때 너무 행복해하는 표정. 네, 진짜 표정이 너무. 근데 뭔가 약간 좋아요. 뭔가 약간 부담스럽다는 느낌도 좀 있으죠. 그쵸? 멋쩍은 느낌. 나는 원래 게, 하던 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쿨해 진짜. 쿨해요, 쿨해요. 네. 자, 뭐 어떤 수상소감부터 볼까요? 김원식 변호사님부터. 글쎄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진짜. 근데 진짜 수상을 소감을 얘기할 때마다 이슈예요. 아니, 그 사실은 맞아요. 현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카데미에서 수상 부분을 하나 더 신설해야 된다. 수상 소감 부분. 그거 진행 맡아달라는 얘기. 또 진행도 맡아달라. 예. 사실 이번에 아카데미가 시청률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윤여정 씨를 아예 사회자로 하면 시청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나올 정도로 정말 수상 소감이 많이 화제가 됐죠. 여러 가지 수상 소감이었지만은 저는 그 중에서 맨 처음에 이제 입을 열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왔고 이름은 윤여정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유러피안들이 여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유정이라고 부른다. 저도 민준이잖아요. 근데 죄인데 해외에서는 민윤이라고 부를 때가 많았어요. 맞아요. 저는 순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은 내 이름을 틀린 거를 용서해주겠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기분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정말 자존감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좀 어떤 일방주의적인 그렇죠. 문화를 그렇죠. 날카롭게 딴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게. 아니 지네들은 우리 이름도 못 읽어. 맞아요. 그렇잖아. 아니 해외 서양권에서는 이름을 잘못 읽는 게 진짜 엄청난 신뢰야. 엄청 신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딱딱 고쳐줘요. 영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름 잘못 읽잖아요. 네. 그러면 뭐 스티브를 스테브 이렇게 읽잖아요. 네. 그러면 스티브가 맞다고 딱 고쳐줘.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불리고 싶다는 거거든. 이름의 뜻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왜 한국 사람을 마음대로 부르냐 너? 어려워요 그러면서 순수 이러더라. 갑자기 성수 누가 뭐지? 갑자기 감정이 입됐어. 너? 아 이거부터가 제 좌중을 탁 휘어잡고 갔다. 그러니까 카리스마. 김원식 변호사님은요? 아 저는 사실 브래드 피트가 굉장히 나. 브래드 피트. 네 브래드 피트한테. 어디 있었어? 그 우리가 털사에서 찍고 있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아 근데 야, 사실은 그게 중복적 복합적인데 브래드 피트 너 무슨 제작사 대표 이렇게 하지만 너 배우잖아. 배우의 현실을 너무 잘 알잖아. 사실은 그 뭐 여기 연기자도 계시지만 제작 현장은 너무 아수라장이 너무 힘들잖아요. 실제로 여긴 더 힘들었다니까. 네. 그거 더 힘든데 그 돈 없어서. 네. 너 배운데 그 현실을 아두고 내버려두고 왜 한 번도 안 와? 뭐 이런 게 중의적으로 좀 있지 않나. 그래서 브래드 피트가 되게 난처해하고 웃었어. 아 그리고 다음번에 돈 좀 더 써달라고. 조금 더 주겠다. 다음번이 아니라 이번에 너무 적게 주지 않았냐. 더 달라 그랬대. 그랬더니 조금 더 주겠다고. 장사가 좀 됐잖아. 그래서 나눠주겠다는 그런 얘기. 네. 아 근데 한 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근데 그 문제가 됐던 또 그 방송사 질문이 있었잖아요. 냄새. 냄새가 어떠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게 저 영어 잘하니까 물어볼게. 관용옥으로 그게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냐는 걸 물어보는 내용이라며. 아니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약간 애매하게 그 원래 그 미국에서 그 연예계에서 기자하면서 그런 셀럽들 질문하는 사람들은 그런 무례한 질문을 해가지고 그 씬이 주목을 받는 게 또 일종의 그들 또 문화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재미로. 이거는 뭐 인종차별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뭐 셀럽한테로 뭐 윌 스미스나 이런 한테로 가서 갑자기 막 기습적으로 뽀뽀하고 뭐 막 게이 같은 뭐 게이냐 아니냐 이런 성 관련해서 뭐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좀 칭찬을 해준다 그래도. 어떤 걸요? 누굴요? 너 해명해주고 있잖아 지금. 누굴요? 그 기자를. 해명이 아니라 문화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무례한 질문인 건 맞죠. 무례한 질문인 건 맞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아 원래 그렇게 쓰는 뭐 표현이다. 그거는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 근데 저는 생각에는 의도적으로 무례한 질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약간 낮춰서 본 건 사실이야. 왜냐하면은 그 매체에서 이 기자의 질문을 처음에 딱 그 영상으로 올려놓을 때 팬걸 같았다라고 표현을 해놨대 제목으로. 그러니까 윤여정 씨가 팬질이죠 팬질. 팬덤인 것처럼 표현을 해놓은 거야. 지들 보기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윤여정이 한 방으로 그걸 끝내버렸잖아. 나는
나는 개가 아니야. 개가 아니야. 진짜 냄새를 왜 맡냐. 냄새를 왜 맡아? 난 개가 아니야? 오우. 속이다 그러네 진짜.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윤현정 선생님이 나중에 그는 나한테 빅스타다. 아직도 빅스타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거죠. 아, 사실 이제 그 팬덤에 대해서 약간 좀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이제 팬덤 심리 관점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있다 그러면 그 스타의 모든 것들을 사실은 같이 향유하고 공유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스타다 그러면 스타는 냄새, 스타의 냄새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궁금해할 수 있죠. 팬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맥락을 보면은 전혀 난데없이 그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팬질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상당히 무례하다. 왜냐 브래비드 피트하고 윤여정 씨는 같은 동급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같이 남우조연상 여우조연상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요즘 10대, 20대들은 브래드 피트 모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윤여정은 이미 10대, 20대를 너무 좋아하는 힙한 사람이 됐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냄새 맡아요. 오히려 거꾸로 브래드 피트가 윤여정의 냄새를 맡아야 돼요. 뭐 그런 어떤 동반자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시의 감정이 오히려 이렇게 무례하게 저는 개입했다고 봅니다. 지원 씨는요? 네. 어떤 수상 소감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었어요? 저는 그 아들을 얘기했던 게 진짜 나 이거 화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머니로서의 그런 모습도 나오기도 했고 이 미나리를 처음에 찍으려고 할 때도 아들이 말렸었다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인터뷰 보니까 너무 고생한다고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윤여정 배우님께서 이제 본인은 이제 도전을 하겠다 하고 가신 건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뭔가 엄마로서의 약간 미안함도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소감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아. 실제로 이게 진짜 싱글맘으로서 최고의 수상 소감 아닙니까? 맞아요. 전 세상 모든 싱글맘들에게 그리고 맞아요. 일하는 워킹맘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상 소감 너무 좋습니다. 아 이제 여기서 좀 바로 잡아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오용 논란이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나는 할리우드를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게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이죠. 동경하지 않는다가 이제 맞았고요. 맞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상 소감도 마찬가지로 두 아이의 잔소리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게 돼서 뭐 상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잔소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두 아이 때문에 열심히 일하게 됐다. 그러니까 두 아이의 생계, 그러니까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건데 그걸 잔소리가 돼. 마치 아이들이 왜 일하러 안 나가 돈 벌 이렇게 한 것처럼 없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언론이 이제 쫙 뿌렸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신중할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동시통역인 경우에는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그게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텍스트로 나오는 수상소감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공유를 해서 본의 아니게 이게 엉뚱한 의자 메시지가 전달되는 건 좀 앞으로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기자들 있잖아요. 정말 그 뭐 토익 점수도 좋고 뭐 최고의 그 수준의 그 대학을 나왔다고 다들 자랑질 하잖아요. 근데 왜 구글 갖고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이 제가 윤여정 선생님이 더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해외에 오래 있었잖아요. 10년 넘게 있었는데 진짜? 그럼요. 12년 정도 있었는데 영어를 못할 뿐이에요. 연계국어예요. 네. 네. 한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연계국어가 됐습니다. 자 근데 저는 되게 대단한 게 오래 살면 영어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문화까지 이해를 해서 같이 그 되게 수준 높은 이해도 높은 쪼크를 서로 맞아요. 주고받는 건 맞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쵸, 그거는 그들의 문화와 생각과 그런 거를 100% 이해하고 거기에 언어에 플러스 센스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재치까지. 근데 윤현 선생님은 수상 소감이나 뭐 이렇게 기습적으로 질문하는 거 보면 다 너무 다 정말 센스 있는 미국인보다 훨씬 더 영어를 외국인보다 영어를 원래 모국어로 구사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센스 있게 답변을 하는 걸 보고 더군다나 단어는 정말 놀랐어요. 쉬운 단어로만 쓰는 그러니까 이건 진짜 현지에 사는 사람도 정말 하기 힘든 구사하기 맞아요. 힘든 영어거든요. 박근혜 정권 때 이 박근혜 씨가
헤매 가가지고 연설하니까 발음이 너무 좋다고 언론에서 아, 난리가 났어요. 무슨 후광 비춘다고 무슨 네. 뭐 백열등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서 윤여정 씨가 이걸 멋지게 날렸다. 이게 발음이 아니고 결국 어떤 언어 선택을 하는지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수상 소감으로서 제일 멋졌던 거는 영국 아카데미였어요. 맞아요. 콧대 높은 영국인들한테 인정받아서 너무 좋다. 아, 네. 이런 단어 그 표정도 표정 너무 그렇지. 좋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이번엔 그것도 너무 멋있었는데 글렌 클로즈를 띄우잖아. 글렌 클로즈가 8번 떨어졌다니까. 네. 근데 거기서 마냥 좋다고만 그치. 하면 얼마나 나중에 그 그쵸? 상처가 되겠어. 근데 딱 나와서 자기 이름 갖고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난 글렌 클로즈가 나랑 어떻게 상대가 되냐. 그건 완전 리스펙이야. 그러니까요. 리스펙. 근데 내가 운이도 좋았고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영화에서 다 수상자다. 그러니까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일어나서 이러면서 다 좋아했어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런... 최고가 아니고 체중이 중요하다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74세 되셨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젊은 배우 시절에는 아 내가 최고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질시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니 예술의 세계 1등이 어딨어요. 배우들 줄 세놓고 사실 아카데미에게 상 주는 것도 사실 이건 맞아요. 너무 만행이야. 맞습니다. 여기 아나운서 있고 평론가 있는데 줄 그렇죠. 세워놓고 1등하고 이런 얘기가 어딨어요. 다 각자의 의견이 다른 거지. 그렇지. 1등 2등이 어딨겠어. 그게 이분의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기본적으로 이게 드러나는 그런 수상소감이나 네, 뭐 답변들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최중 얘기할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모두가 최중이 위너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내가 사회주의자인가?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들 번쩍 반응하고 그리고 또 뒤에 가서 내가 오스카 한번 받았다고 해서 윤여정이 김여정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반짝 또 조중도 김여정 갑자기 북한 김여정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의적인 표현들로 그야말로 질문하는 사람을 각성시키는 그런 재주가 맞아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리고 네. 그 오스카 하나 받았다고 갑자기 혈통이 바뀝니까? 그렇죠. 김여정은 백두혈통이잖아. 나 혈통서부터가 대접받는 사람이잖아. 근데 윤여정은 자기는 늘 배우로서 자식들과 함께 더불어서 최선을 다해서 생활이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이만큼 압축적으로 보여준 대사가 어딨어. 알겠습니다. 내가 윤여정이 갑자기 김여정 되겠느냐. 아, 그 말씀 드리니까 생각나는 게 이런 거죠. 왜 저렇게 그 뭐 유머나 위트를 자신감 있게 할까. 그거는 결국 윤여정 씨는 야 여기 아니어도 나는 독립영화 상업영화 상관없이 그냥 어느 작품이든 나갈 수 있어.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주연만 하던 배우들은 그 자리에서 떨어질까 봐 그렇게 소신발언을 하는 그 경향성이 없어요. 맞아, 맞아. 그 때문에 이제 나는 뭐 너희들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 이런 게 좀 깔려 있지 않나. 아카데미가 최고는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한 거니까. 네. 제가 본 분 중에 진짜 자존감은 거의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연기에 대한 열등감으로 늘 힘들었다고 하니까 야 이건 또 진짜 대단한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언론, 최선을 다해 산 거. 언론 한 번 더 까고 할게요. 네. 그래요. 누구였는지 모르겠네. 중앙일보에서도 인터뷰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수상 받았더니 마이크 돌리는 게 조영남 씨. 왜 인터뷰를 그냥 아닥하시면 좋겠어요. 바람 피고 간 전남편한테 돌려가지고 그 전남편에서 말도 안 되는 또 아니 그 전남편은 그 복수 발언도 그렇지만 그러니까요. 아니 그 여자가 그분 그녀가 여태껏 다른 남자를 사귀지 않은 걸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 뭔 소리야? 미친 거 아니야?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예의가 있으면 인터뷰 하지 말아야지. 아니 그 민준 씨가 말한 것처럼 왜 출연을 시키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언론이 왜 거기다가 마이크를 들이대는 거야? 정신 나간 거지. 이 말 자체도 그만할까요? 진짜 왜냐 이거 축하해 주세요. 관심 주면 안 돼. 그만해야 돼. 그래서 짧게만 다루려고. 차라리 이 사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보장 자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어떨까? 아이고 그게 훨씬 낫죠. 예, 보장 자산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이 챙겨줍니다. 갑작스런 재난에 닥쳤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 든든한 보험이 있으면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는데 알고 봤더니 보상이 안 되네. 아이고. 이거 정말 황당한 거거든요. 그런 걸 미리미리 가려내 주는 게 바로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 하는 상담입니다. 이거 돈 한 푼 안 들고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고요. 24시간 카톡으로 예약을 받아서 방문해서 상담을 해줍니다. 그것도 보험 전문가들이 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들고 있는 보험들 다 제대로 잘 들고 있는지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혹시라도 중복된 건 없는지 한번 챙겨보시고 탄탄하게
앞으로의 그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착한 보험 클리닉 010-7612-3303입니다. 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죠? 네, 마무리해야 네. 됩니다. 자,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할까요? 김원식 네. 평론가님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상을 받았다. 이야. 와. 맞아, 맞아. 진짜 예. 감동이다. 네. 그냥 삶 자체가 그대로 전 T형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은 미나리에서 할머니 역할, 할머니는 이런 거야, 뭐 따뜻하고 뭐 한국 할머니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절대 그 연기 나오지 않았고 맞아요. 또 그 연기가 나오기까지 아까 전작들 계속 훑었잖아요. 그런 단계를 밟아서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국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강수연이다, 뭐 전도연이다, 뭐 김민이다 가장 젊었을 때 배우상을 받아요. 그리고 한국에 배우가 없다라는 게 그 기준이 젊은 배우예요. 그러면 관록이 묻어나고 연기 경험이 있으면 그럼 연기를 못하는 겁니까? 그런 젊은 배우 중심의 어떤 연기 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영화계의 풍토 이런 것들이 이번에 외부적인 충격 요인이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기를 바라면 정말 우리 영화계가 더 한층 좋아지고 여배우들이나 남자 배우들이나 정말 70세, 80세, 100세까지 이야, 맞습니다. 평생 직업으로 평생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또 기쁨과 희노애락을 전하면서 우리 문화를 또 국가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솔직히 배우들이 늘 막 불안해하는 게 미래가 없기 때문인데 윤여정 배우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타난다면 나 70세 잘 될 수도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연기 그쵸?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요. 희망을 가지세요. 예. 네. 자, 김성준 의원님. 저는 윤여정 배우의 매력 세 가지를 네. 한 문장으로 좀 압축을 잘 해볼게요. 네. 이분은 한국 인인 걸 자랑스러워하지만 한국인답지 않게 살았고요. 네. 그리고 권위는 없지만 품격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계형 배우였지만 생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매력이 지금의 윤여정을 만들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김지원 씨. 네, 그런 윤여정 배우님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와! 100세까지? 아, 예. 그럼 뭐 아직도 오늘... 계속. 그러니까 조연상 따위가 뭐야. 주연상 줘야지. 주연상도 좋지 않나요? 네, 그 정도도 네. 최고인데. 네. 주연상은 다 백인들이 받았어요. 오늘 세일 맞네. 멘트가 좋네요. 멘트 너무 좋았어. 대단한데. 자, 명민진의 네. 사행시? 3행시 갈까요? 윤여정으로 3행시 갈까요? 윤여정. 좋아요. 나 생각 못했는데. 네? 해볼까요? 윤. 윤여정 선생님. 여. 여기서 저기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밋밋하다. 진심이 담겼네요. 담백하게. 아, 담백하게. 담백하게. 담백함과 밋밋함이 같은 말은 아닌데. 아, 뭐. 그렇죠. 사실 윤여정 배우가 MSG가 없잖아. MSG 없는 걸로. 미나리처럼. 생 미나리처럼. 담백하게 합니다. 하이 좋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네 개 영화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개춘할망은 최근에 많이 그 VOD 서비스로 할 수 있으니까 꼭 보시고 윤여정의 전설이 새롭게 시작된 에미도 놓치지 말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댓글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에도 핫한 콘텐츠, 핫한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문화 콘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스타 시즌2 저희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